보이기를 힘써야 할 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척 덥죠? 네. 네. 옷으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한 건강 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면 이게 뜨거운 물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지혜가 필요하여야 될 시기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서 영적 게으름과 또한 구원받았으니 별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난 예수님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일 안 해도 돼 절대 아니거든요. 또한 영적 근원과 또한 영적 우월과 난 다 알아. 하나님 마음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무덥고 또한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 시대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인정을 두지 말고 끌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것과 옛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때를 향하여 달려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주시이시되 곧 그 하나님께서 곧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곧 독생자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곧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참 재물을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희생제물로 구해야 되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형편상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공물을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흡족해 하시지 아니하시고 만족해 하시지 아니하시고 곧 말씀이 육신돼서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오실 길에 대해서 그 인자를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 곧 그의 주무신가 육체가 그 찢어짐으로 인하여 휘장 그 찢어짐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새로운 길 새로운 곳 새로운 길 찾아 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 동물을 그 잡아서 피해 그 제사를 드려서 또한 그 갑을 떠서 잡아서 갑을 떠서 갑을 뜬 것을 또 태우고 태워서 용기로 이제 받으시고 희생과 그러면서 그 동물의 그 갑을 뜬 것과 피를 흘리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구나. 제가 내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대신 그 동물이 죄를 그 대신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의해서 또한 섬기는 거, 그 제사장에서 섬기는 거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또 지성으로 돌아가고 인하여 피뜨름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희장이 찢어진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휘장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자신의 육체가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이 땅의 그림자의 표상 그림자요 하늘의 그림자요 그 표상을 그 땅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하늘의 참 실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실상을 나타내 주셔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되는데 너희들을 제자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주님 아버지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응구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며 에크레시아 공동체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사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며 에클레시아며 또한 교회는 에티스 내가 꼭 봄이다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농부시다 그래서 농부라는 것은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농부는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내 아들이 나가서 내 아들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했는데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지체들이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티스와 에클레시아 공동체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 의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고 오로지 순종과 복종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듯이 우리는 자기 의지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회장을 세웠고 당회장이 뭐예요? 그 우리가 그 당회장이 교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당회장이 교회들을 위해서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들이 그 당회장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목회자, 당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맞춰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다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그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것을 대리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시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 의지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상의를 열어놨듯이 각각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자리만은 잠깐만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유함과 그 체험과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서로가 뭐예요?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그 신앙생활의 그 삶 속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적 생활 그 의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냐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나랑 합당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보혜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보혜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실 것에 대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가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를 성령을 보내주시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을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열심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 받아서 뭐 교만하라고 자기만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분별하는 용을 받아서 정말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정말 이 만남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을 볼 수가 있어야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아 여기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단으로 있는 교회가 아닌가 거정 신흥동에 이렇게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도로평에 굉장히 컸잖아요. 결국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갈급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갈급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우 그냥 마음이 움츠러한 거에 다 들어가도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기도 난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소문에 의해서 또한 그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꼭 붙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인도와 지도 하에서 정말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서 하라 할 때는 즉시 순종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성령으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곧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던 것 섬기는 예식과 그 제사의 일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성전 삼고 오셔서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중심은 한 가지 두 영적 싸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말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 싫어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붙잡아야 할 것 그런 판단과 지혜와 분별이 이 시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뵙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곧 나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나다 로고스다. 그러므로 곧 동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아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 나는 만져봐야 되고 봐야지만 믿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나는 그래 예수님께서 만져봐 그다 네 손을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만져봐 여기 무자국 있어봐 찔러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것 그런 따져봐야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성도님이건 제자분 안에 정말 버려야 할 것과 세상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버려야 할 것이잖아요. 우리 공정관념 같은 거 내 자아 눈높이 그 잘난 거 그런 거 버려야 할 것과 꼭 붙잡아야 할 것과 내 영혼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그것에 대해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냐는 영적 존재는 쓰러뜨려놓고 별별 유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만남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 보면은 물귀신 작전이라고도 하죠. 꼭 혼자는 안 해. 꼭 그러고 같이 그렇게 그 영적인 부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예수님이 때가 정말 가까웠어. 정말 모이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믿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믿고 여러 잔소리하고 막 세상 얘기하고 뭐 막 쓸데없는 얘기는 잘
자기 신앙 자기가 다 까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일을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고백하고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잘하였도다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약속해 주신 희망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간직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만 신실하신 그대로 실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이 실현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그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확실하게 버려야 버리다. 미지근한 건 넘어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유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알아.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어. 아주 교묘하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대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그 신을 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 생활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그 만남이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 목사님은 그 말씀을 잘 하세요. 가끔 한 번씩 제가 그게 어느 때에 가슴이 찔리기도 합니다. 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에 인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싸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정말 그렇죠. 그냥 불쌍해서 안 돼서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철두철미하게 인정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확 시끄러우세요. 딱 그러는데 그게 제가 딱 하려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철교가나 뭐 하면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그게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익이 돼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생활 모든 그 교제 안에서 있어서 신실치 아니하고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 모든 틈바구니 속에서 그 미혹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 먹는 것을 통해서 미끼로 인하여 그 아담의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금식하신 후에 뭘 바꿔요? 나한테 경배해봐. 돌덩이를 떡덩이로 먹어봐. 그러고 정전 꼭대기 위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그러잖아요. 또 아담한테 너 먹어봐. 하나님과 기댈 수 있어. 그러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줄 알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곧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 그 돕는 천사도 있지만 뭐 방해하는 천사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신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정말 신실한 그 천사가 돕는 천사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에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이 아니며 성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신실치 아니하고 그 변질된 그 세상 것에 흐름이 있다면은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이 그 상속자를 돕는 그 천사들도 역사하지만은 그 내가 의지를 어디다 두는 자에 있어서 노선이 관역을 쓰면은 관역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꼭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성령이들은 대장간으로 타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냐? 아니냐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귀를 물리치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달아나라. 피하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죄가 있을 때를 빨리빨리 해결해라. 그 죄를 붙들고 마귀는 계속 하나님께 일러받지.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을 계속 일러받치잖아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공포심, 아유 나는 죽었어, 못 살겠어, 아 그래 막 그러잖아요. 공포심은 다 나만 쳐다보는 거. 내가 이 세상 살면 뭐하나?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야? 마귀 갖다 주는 거야? 속지 말아요. 나는 당당히 회개하고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새롭게 가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고집되는 자들 어떤 걸 어떤 그 보이지 않냐는 어둠을 우유부단한 자 팔당질 당하게 그냥 착 그냥 사람의 마음 그냥 상처 안 주고 막 속임수에 넘어가시다 아주 원수는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톡 돋는 능력이 임할 것이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물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건 영적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칙.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많은 것으로 더 가르칠 수 있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진 것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까지 더 어떻게 되세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절대 나는 정말 한번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면 영원한 거예요. 믿음에 응대지 말고 정말 예수님 꼭 붙잡고 낙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힘을 주신다는 것이,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오셔서 하는 그 뜻이 여러분 통해서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낭만하는 자도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 또한 의지할 자들에게 정말 의지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의지할 게 없어요. 정말 믿음에 신실하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는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정나라 사랑하는 이렇게 불러 세우신다는 것이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 능을 주셔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신앙이 정말 엎그러운 데서 더 크게 쓰실 분은 더 크게 쓰시고 더 믿음으로 신앙과 성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열달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열달한테 더 주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있는 것까지도 그 작은 것까지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것. 그게 영적인 원리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를 포기하는 자에게는 더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가 무슨 일이 있어, 뭐 바쁜 일이 있어, 뭐 누가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원인 아닌 문제 아닌 것들을 자꾸만 핑계로 삼아서 모이기를 그 포기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거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같이 유혹으로 역사나 유혹으로 역사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에 빼앗기고 또 거기에 도적질 당하고 거기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달콤하고 그 달콤한 맛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죠. 아주 오지게. 그러므로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과 먹의 생각과 이생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은 진리를 떠난 것에 의한 그 헛된 것에 의해서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위기에 힘써서 얻는 것이며 얻는 것이며 때가 갈수록 더욱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약속을 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대를 향하여 그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시게 어느 곳을 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아주 냉정하게 버려야 할 것과 고단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합평교회 합평방송 합평비디오 축복 방송국에 모이기를 힘써서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뵙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